네, 정치권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애도와 위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국민적 참사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긴급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고위당정 협의회를 취소했고 민주당도 중앙당 및 지역위원회의 정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여야는 또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체육활동과 사적 모임 자제를 지시하고 SNS와 공개 언행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SNS에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부원장은 국민적 참사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정치병자들이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